자, 지금 김정은 앞으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역시 미국, 북한 전역, 일론 머스크의 인터넷, 북한 상공에 발사한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인터넷 사각지대입니다. 외교, 대남 등 극소수 분야 직업군들의 특별 인가된 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당 간부와 주민들은 21세기 최고의 문명 이기이자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오직 당국이 통제하는 내부망만을 이용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소통하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김정은이는 사형까지 처합니다. 국제사회도 이 같은 북한의 비보라도 반인터넷 정책에 대해 이렇다 할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아 왔습니다. 미국의 외부 정보 전파 혁신 방안 모색 발언.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 신임 북한 인권 특사 줄리 터너가 지난달 20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위성 배포와 다른 가용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역시 미국입니다. 아니, 눈과 귀가 번쩍 뜨이는 이 연설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 기존의 북한 당국에게 선의의 조치를 촉구하며 일부 주민들과 간접 접촉을 하는 수준, 탑다운을 넘어 미국은 최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일반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새로운 차원, 바텀업으로 발전되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지구촌 시대입니다. 북한도 더 이상 예외로 있게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며 사용하는 휴대전화, 컴퓨터 단말기, 노트북 등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통로가 되게끔 해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북한판 인터넷 아이언 돔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술, 와이파이.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인 줄리 터너가 이야기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일에게 북한 전역 상공에 인터넷을 북한 상공에 뿌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줄리 터너가 설명한 위성 배포는 첫째, 책임 있는 당국자의 연설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지와 실행력 차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으며, 둘째, 활용 수단은 미국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 항공 기업 스페이스 X가 개발한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줄리 터너는 북한 김정은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위성을 기반으로 한 근거리 통신망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어느 지역 어떤 환경에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가 기관망과 중계소 시설을 폭격하여 인터넷과 SNS를 마비시켰을 때 대체 통신 수단으로 유용성이 크게 확인되었으며 이스라엘 하마스 간 신중동 전쟁에서도 서비스 제공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소형 위성 수신기 보급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장치 없이 개인 PC, 휴대전화에서 곧바로 위성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기술 발전입니다. 아직 상용화 수준은 아니어서 고비용이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도 국가 안보와 북한 변화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말 그대로 역시 미국,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줄리 터너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 인터넷 사각지대에 일론 머스크의 인터넷을 북한 상공에 발사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논의하는 가운데 필요시 범정부적 추진 태스크포스 구성, 일론 머스크와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프로젝트 조기 시행과 연차별 운영 계획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액션, 국내외 연대 조직 결성. 한편 정부 차원 대처와는 별도로 민간은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남한 영상물 유포자에게 사용까지 구형을 비롯한 당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고발하고 시정을 압박하는 캠페인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국내외 NGO들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등에 기초하여 북한의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촉구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21세기 만능 보검인 인터넷을 주 타켓으로 하는 한 놈만 때리기 전술도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세계로 들어오면 지금까지와는 180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김정은 출생 조작, 김정남 암살 등 당국의 새빨간 거짓 선전과 악행을 알게 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내부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되면 북한 체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같은 캠페인을 가속화하고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 북한 인터넷 개방을 위한 국제연대체를 조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섯화 전략, 비핵화, 자유화, 시장화, 친한화, 세계화를 개념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대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당국 간 대화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는 상대 호응을 전제로 하며 힘을 배양하는 것도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우리가 한시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과의 직간접적인 소통입니다. 북한의 반인권, 반평화적 행태가 극으로 치닫고 있고 미국의 인권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금이 북한 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적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대로, 국제기구는 국제기구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필요하면 민관군이 연대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눈과 귀가 가려진 채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자유의 공기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그날이 첫 번째, 기본권을 누리는 인간다운 삶. 두 번째, 진정한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체 형성. 세 번째, 가짜 평화가 아닌 영구적인 평화. 넷째, 자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 한국으로 가는 바른 길, 지름길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북한판 인터넷 아이언 돔을 돌파하는 문제를 비용의 관점을 넘어 큰 시각으로 접근하길 바랍니다.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이 두 격언은 휘대의 독재자 김정은을 상대하며 평화와 통일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국정원, 통일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국내외 민간단체들이 곱씹어봐야 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유비무환, 국론통합, 주동자귀, 적수천석. 자, 이런 훌륭한 칼럼을 써주신 각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